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동력제 초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력제 초기는 기존에는 칼날이 이렇게 원판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거는 칼날이 Y장으로 되어 있어서 장가지나 풀도 웬만큼은 다 자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칼날이 Y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또 장가지 같은 것도 다 파쇄가 됩니다. 그리고 엔진은 6.5마력이고요. 풀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돌려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풀 높이가 최저에서 10cm에서 최소한 100cm까지 10mm에서 150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 높이 조절을 해서 풀을 내가 원하는 높이로 깎을 수가 있고요. 또 기름은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션오일, 기어오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당연히 엔진오일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이제 잡으면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손잡이가 레버가 있고요. 이쪽을 잡으면 좌우 방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요거는 잡으면 이제 주행이 됩니다. 주행이 되고 요거 잡으면 칼날이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요건 악셀레다고요. 이거 전진 1단, 2단, 중립, 후진. 이렇게 전진 2단, 후진 1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장가지도 파쇄가 되기 때문에 기존 농가에서 어려운 점들이, 전진을 하고 나면 장가지를 파쇄하려면 별도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풀을 깎으면서도 또 장가지 여름 전지도 하니까 장가지 같은 거 모아서 같이 파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별도의 파쇄기가 필요 없이 장가지를 쭉 가운데로 모아놓고 지나가면서 파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기와 파쇄기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봐 드리겠습니다. 스위치 온을 켜고 당기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하나, 이거는 세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로로 키로 되는 방식은 배터리도 달려야 되고, 또 세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기처럼 안 쓸 때는 방전이 되어버리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대부분 다 시동 걸 때는 편한데, 또 모르는 사람은 시동 안 걸리는데 계속 세로를 막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장률이 더 높아져요.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는데 관리를 장기적으로. 제가 그러면 시동 한번 걸어보고 날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동 걸은 것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는 이제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기가 이제 봄을 맞이하여 2월 달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이나 풀 날 때 그때 다시 또 기계를 작동해서 풀 깎는 거라든지 파쇄되는 것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만 걸어볼게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체로 돌려서 주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손잡이 레버를 잡으면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왼쪽으로도 왼쪽 레버를 잡으면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편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최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날이에요. 일반 칼은 원판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풀만 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Y자 칼날로 되어 있어서 장가지 파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력제 초기로서는 가장 많은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쓰냐면 풀 깎는 데도 쓰지만 약초 쪽에 보면 약초 이제 캐기 위해서 위에 줄기를
잘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주 용이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몰랐는데 약초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잘라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용이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과수원에서 보통 예초기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성형 제초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너무 비싸니까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이제 이걸 하고 고생고생 예초기로 해가 팔, 다리, 허리 다 고장 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기계가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계가 일하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게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풀을 깎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깎아야 되지 그 돈 아끼려고 예측기로 활종이를 하다 보면 풀이 보통 우리 아시다시피 5월달부터 풀 깎기 시작하면 1년에 과수 농사는 풀 깎는 게 아직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해결되면 다 농사짓기 쉬운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아끼려고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조절 하시면 농사짓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성형 제초기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요 전 단계를 거쳐서 가시게 되면 두 가지 풀 깎는 거하고 파쇄가 겸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풀을 편하게 깎으시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